바깥에 손님이 왔네. 어서들 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난 수박밭을 지키는 요정이에요. 아유, 가만. 수박이 얼마나 익었나 볼까요? 자. 수박 속이 빨갛지가 않네요.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. 자. 이건 잘 익었을 거예요. 이건 속이 빨개요. 아주 잘 익었네요. 아, 친구들, 수박 한 조각씩 먹어볼래요? 싫어요. 수박 먹고 또 이불에 오줌 싸면 어떡해요? 싫어요. 수박을 먹으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지요?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? 그 비밀은 바로 수박 속에 있답니다. 함께 들어가 볼까요? 근데 수박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? 혹시 이 수박 씨? 아유, 잘 보세요. 자, 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이게 바로 수박의 비밀이에요. 수박은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어서 수박을 많이 먹는 건 물을 많이 먹은 것과 같지요.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랍니다. 그러면 내가 수박 때문에 이불에 실수를 한 거구나. 바로 그거예요. 수박 속에 들어있는 물 때문에 자꾸 오줌이 마려운 거였구나. 근데 이상하지 않아? 수박 속에 물밖에 없다면서 왜 여름에 수박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? 무더운 여름 날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죠. 몸에 필요한 수분이 채워지지요. 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박 많이 먹어야겠다. 근데 해바바처럼 이불에 실수 안 하려면 자기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는 거 잊지 마. 포도에 묻어있는 하얀 건 무엇일까? 그건 말이지, 포도 속에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부분이 껍질 밖으로 나온 거지. 수박을 먹으면 왜 오줌이 마려울까? 수박 속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물을 많이 먹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. 아, 그렇구나. 깨비, 밥깨비, 깨비, 콩깨비, 뚝딱뚝딱 속담놀이 펼쳐져라 뚝딱. 밥깨비의 속담놀이 뚝딱. 오늘은 또 뭘 변신시켜볼까? 난 다시마.